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9. 이 초대는 콜린스 씨를 매우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다. 의아해하는 방문객들에게 보호자로서의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 그분이 자기 부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런 기회가 그렇게 빨리 온 것은 캐서린 부인의 친절로서 그는 그것에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였다. 물론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부인께서 일요일에 로징스로 와서 차를 마시고 하룻밤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조금도 놀란 것은 없어요. 그분의 정다움을 잘 아는 저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친절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당신들이 오신 뒤 이렇게 빨리 그댁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 더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초대를 받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다지 놀랄 것도 없지, 하고 윌리엄 경이 대답했다. 높은 분들의 예의 범절이 어떤지는 내가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어요. 궁전에서는 그러한 품이 있는 예의범절은 드물지 않거든. 그날 하루와 다음 날 아침까지 사람들은 로징스를 방문할 이야기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훌륭한 방, 많은 하인들, 맛있는 음식을 보고 모두들 놀라지 않도록 콜린스 씨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일러주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 헤어질 때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옷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캐서린 부인은 자신이나 따님에게 어울릴 만한 우아한 복장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는 않거든요. 다만 당신의 옷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입으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캐서린 부인은 검소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분은 신분의 구별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는 두서너 번 방문 밖에 와서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캐서린 부인은 식사를 기다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인의 그러한 엄격한 생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사교에 익숙지 않은 마리아 루카스는 완전히 겁을 먹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성 제임스에서 배알할 때 느낀 것과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로징스에서의 접견을 기다렸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공원을 가로질러 약 반마일가량 걸어가는 것은 퍽 유쾌한 일이었다. 어느 공원이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경치가 있게 마련이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또한 그 저택 정면에 있는 유리창에 술을 세면서 저 유리들을 루이스 드 버그경이 맨 처음에 끼울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다지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마리아는 점점 더 겁을 집어먹었고 윌리엄 경도 그리 침착한 태도를 취할 순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캐서린 부인이 특별한 재능과 놀랄만한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돈과 신분으로 위험을 나타내는 것뿐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콜린스 씨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벽하게 장식되어 있다고 떠들어대던 현관을 들어선 그들은 하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객실을 지나 캐서린 부인과 그 딸, 그리고 젠킨슨 부인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캐서린 부인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일어나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리고 콜린스 부인이 소개시키는 책임을 자기가 맡겠노라고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콜린스 씨 같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칠애의 말들을 하지 않고 적당히 소개를 끝낼 수 있었다. 성 제임스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경은 으리으리한 분위기에 완전히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겨우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을 뿐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리고 그의 딸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놀라 걸상 한끝에 걸터앉아서는 눈둘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침착한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새 여자를 태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캐서린 부인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여자로서 한때는 아름다웠을지도 모르는 예쁜 얼굴의 소유자였다. 그 여자의 모습은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 역시 딱딱했기 때문에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낮은 신분을 제삼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무슨 말을 하든지 위험 있는 투로 거만하게 말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곧 위컴시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바로 위컴시가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 발견했다. 용모와 태도가 다르시 씨와 비슷한 캐서린 부인을 관찰한 후 엘리자베스는 그 딸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도 여위고 자그마한 것을 보고 마리아만큼이나 놀랐다. 모녀는 몸집이나 얼굴이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었다. 버그 양은 얼굴이 창백해서 흡사 병자 같았다. 그 얼굴은 미운 편은 아니었으나 예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젠킨슨 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외에는 별로 말이 없었다. 젠킨슨 부인의 외모 역시 잘생긴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 여자는 버그 양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며 그녀의 눈에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병풍을 옮겨주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잠시 앉아있다가 그들은 창가로 가서 바깥 경치를 감상하였다. 콜린스 씨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설명하자 캐서린 부인도 친절하게
여름에는 경치가 좋다고 말했다. 만찬은 참으로 훌륭했다. 콜린스 씨가 말했던 하인들과 그릇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또한 그가 말한 대로 주인의 청에 따라 식탁에 말석에 자리 잡게 되자 그는 마치 인생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즐거운 듯이 재빠른 솜씨로 고기를 썰어 먹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오는 음식마다 칭찬을 늘어놓았다. 윌리엄 경은 그제야 겨우 기운을 차려 사위가 말한 대로 자기도 따라서 칭찬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이 이런 꼴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두 사람의 과장된 찬사에 만족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럴 때마다 아주 기분 좋은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더구나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일 때에는 과장된 찬사와 미소가 오고 갔다. 그들은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샬롯과 드버그 양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샬롯은 주로 캐서린 부인의 말을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드버그 양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젠킨슨 부인은 주로 드버그 양의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먹으라고 권하거나 또는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마리아는 말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으며 남자들은 부지런히 먹어대며 찬사를 늘어놓고 있었다. 응접실로 들어온 여자들은 캐서린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결코 남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샬롯에게 집안 살림에 대해 다정하고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충고까지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샬롯의 집과 같이 식구가 적은 집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말해주거나 소와 닭을 기르는 방법 등도 알려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부인은 남에게 명령하는 데 있어서 하찮은 일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콜린스 부인과 말하면서 캐서린 부인은 때때로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자주 물었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콜린스 부인에게는 엘리자베스가 참으로 품이 있는 귀여운 처녀라고 말했다. 캐서린 부인은 가끔 엘리자베스에게 형제가 몇인가, 언니인가, 동생인가, 시집갈 나이가 된 형제는 없는가, 잘생겼는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아버지는 어떤 마차를 가지고 계신가, 어머니의 처녀 때 이름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해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질문들이 무척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러자 캐서린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대개 아버님의 재산은 콜린스 씨에게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고 샬롯을 향하여 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참 잘된 일이에요. 어쨌든 여자 쪽에서는 재산을 상속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봐요. 루이스 드 버그경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를 줄 아세요, 베넷 양? 조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좀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집 피아노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마 대개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언제든지 한번 쳐보세요. 다른 형제들도 다 음악 공부를 했나요? 한 아이만 했습니다. 왜 다 배우지 않으셨나요? 다들 배워두면 좋을 텐데. 외부 시댁 딸들은 다들 할 줄 알아요. 외부 씨의 수입은 대개 아버님 수입보다 못한데도요. 미술 공부는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니, 식구들 중에 아무도 하지 않았나요? 네. 정말 이상하군요. 아마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대개 어머님께서는 매년 봄에 훌륭한 선생님을 뵙기 위해 도시로 애들을 데리고 왔어야 했을 텐데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런던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가정교사는 해고하셨나요? 저희는 가정교사를 둬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교사를 안 뒀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딸 다섯이 가정교사도 없이 집에서 자라다니요. 정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어머니께서는 따님들을 교육시키시느라 아주 힘드셨겠군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며 엘리자베스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누가 아가씨들을 가르쳤지요? 시중은 누가 다 들어주었나요? 가정교사가 없었다니 교육을 아주 소홀하게 받으셨군요. 다른 지방과 비교해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책을 읽도록 자극을 받았고 필요할 때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애는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가정교사를 두면 게으름은 못 피우죠. 만일 내가 대개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다면 가정교사를 두도록 단단히 권했을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규칙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가정교사만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나는 여러 집안에 좋은 가정교사를 많이 소개해 주었지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구해주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랍니다. 젠킨슨 부인의 조카 4명도 내가 다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었죠. 또 어떤 젊은 사람은 우연히 이름만 알게 되었는데 요전에 내가 그를 소개시켜 주었더니 그 집에서 여간 좋아하지 않아요. 콜린스 씨, 어제 매트칼프 부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는 얘기를 했던가요? 소개시켜준 포프 양을 보물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캐서린 부인, 당신이 내게 보물을 하나 갖다 주었구려 하고 말했어요. 대개 동생들 중에 사교계로 나간 사람들이 있나요, 베넷 양? 네, 다 나갔습니다. 다라고요? 아니, 한꺼번에 다섯이 다 나갔어요? 참 이상하군요. 엘리자베스 양이 둘째 딸이 아닌가요? 언니들이 시집도 가기 전에 동생들이 다 나가다니 아직 나이가 어릴 텐데요. 네, 막내 동생은 아직 16도 안 됐어요. 아마 사람들 앞에 나가기엔 너무 어릴 거예요. 하지만 언니들이 아직 혼인할 형편이 못 되거나 또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동생들을 사교와 오락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것은 동생들에게 퍽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일 늦게 태어났더라도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젊음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또 그런 이유로 집안에 가둬둔다는 것은 안 될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나 마음의 기쁨을
나눌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어쩌면 나이에 비해 참으로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셨군요. 저 몇 살이나 되셨죠? 하고 캐서린 부인은 말했다. 다 큰 동생이 셋씩이나 있는 저에게 나이를 말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캐서린 부인은 그녀로부터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놀라운 모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모르긴 해도 그렇게 위험 있는 캐서린 부인의 오만한 질문을 농담조로 받아 넘긴 것은 자기가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스물을 넘지 않았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나이를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21살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남자들이 끼어들고 차 시간이 끝나자 카드 테이블이 놓여졌다. 캐서린 부인과 윌리엄 경, 콜린스 씨 부부가 커드릴 놀이를 하기 시작했고 드버그 양이 카지노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두 여자가 젠킨슨 부인을 도와 패를 구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카드놀이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아주 재미가 없었다. 다만 젠킨슨 부인만이 드버그 양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을까 또는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반면 저쪽 테이블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캐서린 부인이 주로 말을 했는데 그녀는 다른 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일화를 말하곤 했다. 콜린스 씨는 그녀가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면서 자기가 딴 점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가 너무 많이 땄다고 생각될 때엔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윌리엄 경은 별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캐서린 부인이 말한 일화에 나오는 고귀한 이름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두려고 노력했다. 캐서린 부인과 그 딸이 실컷 즐겼다고 생각했을 때 카드놀이는 끝이 났고 콜린스 부인에게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에 고맙다고 응낙했다. 그리고 곧 마차를 불렀다. 일행이 난로가에 모여서 내일 날씨에 대해 캐서린 부인의 의견을 듣고 있을 때 마차가 도착해서 그들을 불러냈다. 콜린스 씨는 고맙다는 치아의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윌리엄 경 역시 몇 번이나 그녀에게 절을 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마차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로징스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다. 샬롯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좋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억지로 꾸며낸 이 찬사는 콜린스 씨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못되었다. 콜린스 씨는 곧 캐서린 부인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30. 윌리엄 경은 헌스퍼드에 일주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좋은 남편과 이웃을 갖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윌리엄 경이 머무는 동안 콜린스 씨는 아침 시간은 이륜마차에 장인을 태우고 자기 땅을 보여주러 다니는데 소비했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떠나자 온 식구는 모두 그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상태로 되돌아감으로 인해 콜린스 씨와 대하는 시간이 적어진 것만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대개 정원서 일을 하든가 책을 읽던가 무엇을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서재에서 한길 쪽으로 난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가 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방은 뒤쪽에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샬롯이 보통 때에는 식당 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 방은 다른 방보다 더 크고 바깥 경치도 훨씬 좋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콜린스 씨가 이렇게 훌륭한 방에 있게 되면 자기들만이 쓰는 방에는 있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이런 처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응접실에서는 골목길을 거의 내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슨 마차가 지나갔다든지 또 특히 드버그 양의 이륜 마차가 몇 번 지나갔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콜린 씨 덕분이었다. 드버그 양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콜린스 씨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드버그 양은 자주 목사관 앞에 마차를 세우고 샬롯과 잠시 말을 주고받긴 했지만 한 번도 마차에서 내려 쉬다가 가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콜린스 씨는 매일 로징스까지 산책하러 나갔으며 캐서린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날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다른 동거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가끔 황송하게도 캐서린 부인이 이들을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응접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살림을 조사해보거나 일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충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가구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거나 하녀가 소홀히 한 곳을 하나하나 찾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음식을 내놓으면 콜린스 부인의 몫의 고기가 다른 식구들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자기는 맘만 조금 볼 뿐이었다. 머지않아 엘리자베스는 귀부인이 그 주의 치안 재판권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 교구에서는 가장 활동적인 치안 판사이며 아주 조그만 사건까지도 콜린스 씨를 통해 그녀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소작인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무슨 불만이 있다든지 너무 돈이 없어 어쩔 줄 모를 때는 그녀가 직접 마을로 달려가서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 불만을 없애고 야단을 쳐서 화해시킨 후 물건을 주고 오는 것이었다. 로징스에서 만찬을 즐기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였다. 단지 윌리엄 경이 가버리고 저녁에 카드 테이블이 하나만 놓여지는 것 외에는 언제나 지난번 만찬 때와 똑같았다. 다른 집과의 교제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웃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콜린스 씨 부부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별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대체로 기분 좋게 지낼 수가 있었다. 매일 그녀는 샬롯과 약 30분간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였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자주 밖에 나가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캐서린 부인을 방문하러 간 동안에 엘리자베스는 자주 다니던 마음에 드는 산책길을 걷곤 했다. 그 길은 공원의 한쪽 경계선을 이룬 탁 트인 숲을 따라 나 있었는데 기분 좋게 그늘진 길도 있었다. 이 그늘진 길은 엘리자베스 이외에는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듯 했고
캐서린 부인의 호기심도 여기까지는 채 미치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이곳을 방문한 지도 어느새 2주일이 되어 부활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로징스의 가족 수가 늘어날 것은 일주일 전부터 확실했으며 좁은 범위의 교제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에 속했다. 이곳에 도착한 직후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가 2-3주일 내에 이곳에 올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면 로징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 기뻤다. 그리고 그가 사촌 누이에게 취하는 행동을 보면 빅리앙의 의도가 과연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캐서린 부인은 그를 자기 딸의 배필로 결정해 놓았다. 그래서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다르시 씨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를 매우 칭찬했으나 그가 이미 루카스 양과 엘리자베스를 자주 만나 안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거의 화를 낼 정도였다. 그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목사관에서는 곧 알게 되었다. 콜린스 씨가 아침 내내 헌스퍼드 길로 향해 있는 문지기의 집이 보이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차가 공원 쪽으로 돌아가자 그는 인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달려와 이 굉장한 소식을 전했다. 그 이튿날 아침 그는 서둘러서 로징스로 문안을 드리러 갔다. 다르시 씨가 백부의 작은 아들 피치 윌리엄 대령과 함께 왔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가 이 두 신사를 데리고 왔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샬롯은 그들이 한 길을 건너오는 것을 남편 방에서 내다보고는 급히 다른 방으로 뛰어가 정말로 굉장한 손님이 온다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저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된 것은 순전히 내 덕택이야. 다르시 씨가 나를 보려고 저렇게 서둘러 오지는 않을 테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런 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벌써 대문에서는 초인종이 울렸다. 그리고 곧 새 신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맨 먼저 들어온 피츠 윌리엄 대령은 30살쯤 되어 보였으며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용모나 태도가 정말 신사다웠다. 다르시 씨는 하퍼드셔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중한 태도로 콜린스 부인에게 인사하였으며 엘리자베스에게는 과연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침착하게 인사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그저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근본이 좋은 남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태도로 곧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아주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끌어나갔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콜린스 부인에게 집과 정원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한 다음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예의를 갖추고 엘리자베스에게 집안 식구들의 안부를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보통 때와 똑같은 태도로 대답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언니는 석 달 동안 런던에 있게 됐어요. 거기서 혹시 못 만나셨나요? 그가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엘리자베스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빅리시 남매와 언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그가 아는 척하는지 떠보기 위해 일부러 물어본 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르시 씨가 유감스럽게도 못 만났다고 말하면서
좀 당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눈치챘다. 그러나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신사들은 곧 그곳을 떠났다. 31. 목사관에서는 피츠 윌리엄 대령의 태도에 대해 칭찬들이 대단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대령이 로징스로 그들을 초대하는 날 더한 층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것은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다. 손님이 집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게 된 것은 손님들이 도착한 지 일주일 만인 바로 부활절 날이었다. 그리고 그 초대라는 것도 예배가 끝난 후 헤어지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오라는 말을 한 것뿐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캐서린 부인이나 그 딸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목사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초대는 물론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캐서린 부인의 응접실에 모여들었다. 캐서린 부인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으나 손님이 없을 때만큼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상 그녀는 자기 조카들에게만 열중하고 있었고 그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유독 다르시 씨에게만 말을 많이 걸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서 기쁜 모양이었다. 그에게는 로징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며 위안이었다. 더구나 콜린스 부인의 어여쁜 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옆에 앉아서 켄트와 하퍼드셔에 관한 이야기며 여행이나 집에 있을 때의 이야기며 또 신간서적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유쾌하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전에 이 방에서 맛보았던 것보다 몇 배나 큰 기쁨을 즐길 수가 있었다. 너무 신이 나서 거리낌 없이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시 씨는 물론 캐서린 부인의 주목까지 끌게 되었다. 다르시 씨는 곧 호기심에 가득 차서 계속해서 그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캐서린 부인 역시 다르시 씨와 똑같은 기분이 들었던지 그들에게 다가와 솔직하게 말을 걸었다. 캐서린 부인은 조금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니, 피치 윌리엄? 무슨 얘기들이야? 베넷 양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었는지 나도 좀 들어보자꾸나. 음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치 윌리엄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그녀에게 말했다. 음악 얘기라고?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하렴. 난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가 듣고 싶단다.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나도 단단히 한몫 끼어야겠는걸. 이 영국에서 나만큼 음악을 좋아하고 또 타고난 취미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게다. 만약에 내가 음악 공부를 했더라면 굉장한 대가가 되었을 거야. 또 앤도 몸이 건강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앤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조지아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다르시? 다르시 씨는 자기 누이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애정이 듬뿍 섞인 칭찬을 했다. 그렇게 되었다니 참 반갑구나, 하고 캐서린 부인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해라. 여간 연습하지 않고서는 잘 칠 생각 따윈 하지도 말라고 말이다.
이모님 하고 다르시 씨는 대답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애는 쉬지 않고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손해보는 법은 없단다. 그리고 다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줘야겠구나.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는 한 음악의 묘기란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야. 베넷 양에게도 몇 번이나 연습해야만 잘 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줬지. 콜린스 씨에게는 악기가 없지만 어떤 때고 우리 집에 와서 쳐도 좋다고 말이야.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매일 로징스에 와서 젠킨슨 부인방에 있는 피아노를 쳐도 좋아. 그쪽에서 치는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 다르시 씨는 이모님의 이런 무례한 말에 약간 부끄러운 듯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 시간이 끝나자 피츠 윌리엄 대령은 엘리자베스에게 피아노를 쳐주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청했다. 그녀는 곧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다. 그는 그녀 곁으로 걸상을 끌고 갔다. 캐서린 부인은 음악을 반쯤 듣다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다르시 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이모님 곁을 떠나 언제나 그렇듯이 정중한 태도로 피아노가 있는 데까지 가서는 연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섰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하는 행동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쉬는 틈을 타서 그에게 심술궂은 미소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모습으로 제 음악을 들으러 오셔서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세요, 다르시 씨? 하지만 선생님의 누이가 그렇게 잘 친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는 않습니다. 전 고집이 세서 남이 아무리 놀라게 하려고 해도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위협할수록 저는 더 용기가 나거든요.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하고 다르시 씨는 대답했다. 제가 놀라게 해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정말 생각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사귀어봐서 한 일이지만 가끔 진심이 아닌 말을 털어놓는 것에 상당한 취미를 갖고 계시는군요. 엘리자베스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웃었다. 그리고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아마 다르시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또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 성격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을 만났으니 큰일인데요. 어떻게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신용을 좀 얻어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다르시 씨, 하퍼트셔에서 알게 된 제 약점을 여기서 모두 폭로하시다니 비겁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졸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대응하고 싶어지는데요. 친척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얘기할까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고 다르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르시가 실수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하고 피츠 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말입니다. 그럼 말하겠어요. 하지만 먼저 놀라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세요. 하퍼드셔에서 처음 다르시 씨를 만난 것은 무도회에서였어요. 그 무도회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춤이라고는 네 번밖에 안 추셨답니다.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안 됐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남자들이라곤 별로 있지도 않았는데도 꼭 네 번밖에 안 추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못 추고 앉아있던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르시 씨,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못 하시겠죠? 그때에 같이 갔던 사람들 이외에 거기 모인 여자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무도회장에서는 아무도 소개받을 수 없는 법이겠죠. 피츠 윌리엄 씨, 무슨 곡을 칠까요? 제 손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야 더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하고 다르시 씨는 말했다.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분별력 있고 교육을 받은 남자가 또 넓은 세계에서 살아오신 분이 어째서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피치 윌리엄 대령은 말했다. 다르시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애써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확실히 저에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든지 그들의 얘기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도 하지만 말이에요. 하고 다르시 씨는 말했다. 제 손가락이 이 악기 위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군요.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잘도 하던데 힘과 속도가 틀리면 표현도 틀려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애써 연습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손이 본래 잘 치는 사람들 손보다 둔하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다르시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훨씬 더 시간을 쓸모 있게 쓰겠군요. 당신의 음악을 들을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차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캐서린 부인 때문에 말이 중단되었다. 그녀가 이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커다란 소리로 물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곧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캐서린 부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잠시 듣고 있다가 다르시 씨에게 말했다. 좀 더 연습하고 런던에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기만 하면 베넷 양은 아주 잘 칠 거다. 취미에 있어서는 앤을 못 따르겠지만 손가락 쓰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앤이 몸만 건강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가 자기 사촌을 칭찬하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에게선 사촌 누이를 사랑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드버그 양에 대한 이런 태도에서 빅리 양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결론을 내렸다. 즉, 빅리 양이 그의 친척이라면 그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연주에 대해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의 솜씨와 취미에 대해 여러 가지 충고까지 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정중하게 억지로 예의를 차리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마차가 준비되는 동안 신사들의 요청에 의해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32.
이튿날 아침 샬롯과 마리아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나가고 없는 사이에 엘리자베스는 혼자 앉아 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때 문에서 들린 초인종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확실히 밖에 누가 온 모양이었으나 마차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필경 캐서린 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또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이 싫어서 반쯤 쓰다만 편지를 걷어치우고 있었다. 그러자 곧 문이 열리면서 다르시 씨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다르시 씨 역시 엘리자베스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눈치였다. 그는 모두들 집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예고 없는 방문을 사과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자 엘리자베스가 먼저 로징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그 다음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말을 좀 해야겠다고 궁리하던 엘리자베스는 그 위급한 때에 그녀가 하퍼드셔에서 다르시 씨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일을 상기해냈다. 게다가 그들이 부랴부랴 떠나간 일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할런지 궁금해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물었다. 다르시 선생님, 지난 11월엔 모두들 왜 그렇게 갑자기 네더필드를 떠나셨죠? 빅리 씨는 다르시 선생님이 곧 뒤쫓아 오신 것을 보고 꽤 놀라셨겠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빅리 씨는 다르시 선생님보다 꼭 하루 먼저 떠나셨으니까요. 런던에서 출발할 때 빅리 씨와 그 누이 동생께선 안녕하셨나요? 네, 별거 없었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잠시 후에 엘리자베스가 말을 이었다. 빅리 씨는 다시 네더필드로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가 네더필드에서 지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런던엔 친구들도 많고 또 지금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지는 때이니까요. 만일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서 그리 많이 지내지 않을 작정이시라면 아주 네더필드를 내놓으시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누가 그 집을 사서 아주 눌러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빅리 씨는 아마 이웃의 편의를 위해서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사셨을 테니까 그분이 집을 지키든지 떠나든지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겠군요. 누가 적당한 값에 사겠다고 한다면야 언제든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빅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오래 끄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이제부터 화제를 찾아내는 수고는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르시 씨도 눈치를 채고 곧 말을 꺼냈다. 참 아늑한 집이로군요. 콜린스 씨가 처음 헌스퍼드에 오셨을 때 캐서린 부인께서 많이 손질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그 이상의 친절을 다른 데에서는 베풀 수 없었을 거예요. 콜린스 씨는 루카스 양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는가 보던데요. 네, 사실이에요. 콜린스 씨의 친구분들이 기뻐할 만도 하죠. 그런 분을 받아들일 만한 또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해줄 만한 분별 있는 여자들은 드물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다행히도 만났으니까요. 샬롯은 굉장한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 샬롯이 콜린스 씨와 결혼한 것을 매우 현명한 일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요. 아무튼 무척 행복해 보이더군요.
이해득실면으로 보더라도 샬롯에겐 확실히 유익한 결혼이었어요. 또 친정이나 친구들과도 얼마 안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살게 돼서 매우 좋을 겁니다. 가까운 거리라고요? 50마일이나 되는데요. 50마일이 뭐 그리 먼 길인가요? 반나절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걸요. 가까운 거리이고 말고요. 저는 거리가 결혼 조건의 하나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샬롯이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 점이 바로 엘리자베스 양이 하퍼드셔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롱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멀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다르시 씨의 입가에는 일종의 미소가 떠올랐다.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그 의미를 이해한 듯 했다. 그는 자기가 제인과 네더필드를 생각하고 있는 줄로 상상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는 여자는 반드시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출가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멀고 가까운 것은 상대적인 문제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 여행 비용이 대수롭지 않을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야 뭐 좀 멀다 해서 나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샬롯의 경우는 그런 경우와 다르거든요. 콜린스 씨 내외가 충분한 수입이야 있긴 해도 어디 자주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면 샬롯이 과연 친정과 가까운 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르시 씨가 엘리자베스 쪽으로 조금 다가앉으며 말했다. 자기 고장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집착하실 권리가 이젠 없습니다. 평생 롱본에서만 사실 작정이신가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떠올랐다. 그 역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의자를 도로 뒤로 물리고 책상 위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어 훑어보면서 좀 더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켄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는 켄트주에 관한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잠깐 동안 오고 갔으나 그나마도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온 샬롯과 마리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내 끝나고 말았다. 그들은 이 단둘의 만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가 혼자 있는 줄 모르고 잘못 들어왔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은 다음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고 몇 분 동안 더 앉아있다가는 나가버렸다. 다르시 씨가 나가자마자 샬롯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엘리자? 그분이 줄곧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물없이 우리를 방문할 리 없거든. 그러나 샬롯은 엘리자베스로부터 다르시 씨는 침묵만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역시 다르시 씨가 엘리자베스를 사모하는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리해 본 결과 결국 그의 방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금이 1년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는 계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추리한 것은 더욱 그럴듯했다. 모든 야외 운동도 이젠 철이 지났고 집안에는 캐서린 부인과 책과 당구대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늘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목사관이 근처에 있는 탓이었는지 혹은 거기까지 가는 산책이 즐거운 탓이었는지 또는 목사관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탓이었는지 이 두 사촌 형제는 이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그쪽으로 걷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때로는 제각기,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또 때로는 그들의 이모님과 함께 오전 중이면 불쑥불쑥 오곤 하였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오는 이유는 모두들 빤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들과 사귀고 싶었기 때문이고 아직도 그들이 자기의 방문을 기뻐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확실히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와 함께 있다는 자기만족에서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조지 위컴 씨의 생각이 떠올랐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피치 윌리엄 대령의 태도는 매력적인 우아함에 있어서는 위컴 씨보다 모자라지만 반면에 매우 박식한 편이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르시 씨가 자주 목사관에 들리는 이유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 입도 떼지 않고 10분 동안이나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교제를 위해 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다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의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의 한 번도 활기찬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샬롯은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가끔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웃어대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분명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으나 샬롯의 상식으로서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변화는 바로 사랑 때문이며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그녀의 친구인 엘리자베스라고 믿고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이 로징스에 있을 때에나 또는 그가 헌스퍼드에 있을 때에나 샬롯은 줄곧 그를 관찰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의 눈길은 분명히 엘리자베스 쪽으로 많이 돌려졌지만 그 표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그것은 열렬하고 확고한 것이기는 했으나 그 안에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샬롯은 종종 의심스러웠고 또한 심지어는 얼빠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샬롯은 한두 번 엘리자베스에게 다르시 씨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기뜸해 주었으나 그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웃어넘기곤 했다. 샬롯은 결국 실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하여 그런 화제를 관가해 버리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만약 엘리자베스가 다르시 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추측하게 된다면 엘리자베스의 증오심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친절한 계략으로 샬롯은 가끔 그녀를 피치 윌리엄 대령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곤 했다. 대령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는 확실히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그의 지위도 엘리자베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해버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르시 씨에게는 교회의 중요한 목사 추천권이 있었으나 피치 윌리엄 씨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